저 맥주 한 병 시켜도 돼요? 우리 콩나물 씨한테 맥주 한 잔! 아, 저기 뭐야, 감독님들, 괜찮아. 아니, 괜찮아. 잠깐만 신비, 그 콜라 안 섞어? 야, 너 왜 애들이나 섞고 마시는 거야? 신비야, 이거 안 마셔도 돼. 어, 야, 신비야, 안 마셔. 야, 너 가만히 안 마셔. 잠깐만, 안 마셔. 아저씨도 비장의수 하나를 보여줘야겠다. 아, 됐어, 형, 가! 나이는 날마다 오는 비장의수가 아니야. 오늘만 특별히 우리 꼬마 아저씨를 위해서 포기하는 비장의수! 보통 이 사람 입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? 이렇게 항문을 통해서 나와야 정상이 있지. 아니, 아니, 이게 인지상정이야. 근데 아저씨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. 아저씨는 좀 특별해. 자! 봐라! 이게 바로 인공환물이야! 인공 항문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달아준 똥꼬. 자, 아저씨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여기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 이렇게 투명한 관을 통과해서 여기로 모이는 구조. 어때? 신기하지? 이거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경거리 아니지? 옆에 있는 거 봐봐 임마! 이거 신기하지? 어? 너 이런 거 처음 보지?